여지껏 잘 사셨잖아. 아, 그래요? 응. 본인 고, 아집대로 고집대로 사셨잖아. 그럼 잘 사셨지 뭐. 맞잖아. 남의 뭐 들어먹는 분도 아니잖아요. 성격 자체가 예민하신 분이고. 그나마 그래도 뭐 사내 업을 하니 그나마 좀 덜한데 올 수전을 잘못하시면은 사고수가 좀 보이거든요. 굴르시거나 다치시거나 뭐 뼈가 부러지시거나 그렇게 보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답답하신 거를 말씀을 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뭐 죽고 싶으세요? 그것도 아니잖아. 사는 어, 게 사는 게요. 응,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그냥 돈, 뭐, 그렇다고 뭐 돈은 두째치고라도 사람으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 소리 나오거든요. 본인이. 일도 일이고, 집도 집이고, 그냥 일단 내가 봐서 이 본인 하나가 문제지. 응? 본인 하나만 마음 다 잡으면은 좀 간해진주가 좀 편해지고 결혼은 하셨어요? 안 했어요. 간해진주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간해지다니 무슨 말이야? 간해진주 가정이 편안해 집안이 편안해진데 어. 본인이 혼자니까 편치가 않았죠. 본인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편치가 않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수를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올해 뭐 운수 뭐 또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다가. 본인도 가물기는 있으세요. 신의 가물기는 없다고 볼 순 없어요. 어, 신의 가물기. 네네. 엄마 성이 어떻게 되세요? 황씨예요. 황씨예요. 어쨌든 가물기는 없다고 볼 순 없어요. 어. 근데 이 가물기를 땜하고 갈래니 본인이 있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도 진실된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있잖아 마음이 쪼그라든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등치에 비해서 안 맞게 더럽게 예민해요. 진짜 더럽게 예민하고 더럽게 사람 가리고 낯가리고 진짜 어디 그냥 굴파서 그냥 혼자 마늘이랑 쑥을 먹어야 될 팔짱인 것 같아. 어? 어? 마늘 아 저기 그냥 혼자서 이제 돌을 닦아야 된다. 그렇지. 어? 맞잖아. 어? 답답하잖아.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 사람을 만나면 편한 게 아니야. 더 불편스러워. 그리고 본인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좀 뭐랄까 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사람 자체를 안 만나니까 그 이제 좀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뭐 안 반갑더라고. 하나도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산을 다니면 본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 그나마 있는 직업이 조금 편안하시니까 오래 다니시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자리도 편치 않으면은 본인은 사방팔통으로 있잖아요. 많이 역마살이 있어서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직업적, 예, 직업적으로 그렇고 인간으로도 그렇고 오래 붙어있지는 못해요. 한 자리에 늘 진득하니 앉아있는다 소리 못하는데 그나마 이 직업을 하니까 진득하니 앉아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하고 부딪혀서 일을 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힘들어요. 그래도 육체가 힘든 게 낫지. 어? 맞잖아. 정신노화다를 해봤죠. 응. 아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가끔씩 저거 하시면서 임업 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는 산지기도 하고 그냥 운동 삼아 뭐 삼아 약초나 살짝 캐고 다니시고 그러셔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바람도 재우고 그게 낫다.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본인은 신바람이 좀 부르셨어요. 그러니 그나마 그래도 땜하고 가는 직업이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직업으로도 아니더라도 그냥 쉬는 날 그냥 산 타시고 그냥 아니면 약초라도 좀 캐시고 그러고 다니세요. 그게 괜히 그래서 마누가 쑥을 먹으라는 소리를 하는 게 동굴에 들어가서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땜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올 수전에는 좀 사고수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은 낙마수가 있어서 좀 떨어져서 굴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이게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발길에. 그러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가집은 웬만하면 그 사람하고 많이 안 가시잖아요. 안 가요. 응. 사람하고 많이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절단한다 소리가 나와, 이렇게. 끊어진다. 네.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본인이 어울리고 다니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 다지려면 약간의
그 신의 기운의 일을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초를 좀 캐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신의 기운의 일, 뭐, 아니, 솔직히, 그래요, 제가, 뭐, 누구 떠보려고, 뭐, 이 길인데 온게 아니고, 저도, 이, 지금 산에서 지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내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왜, 여기서 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야 되지? 내려가긴 또 싫어. 예. 밑에는 또 싫어.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내가 살아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그냥 뭘 해야 되지? 내가 돌을 닦아야 되는, 내가 돌을 닦으라 하는데. 뭐, 솔직히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진짜 없어. 네네네네네. 그래, 갑갑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나이 먹어서 뭐 신에게 갈 것도 아니시잖아요. 알아요, 맞죠? 저도, 먼지는 알아, 제가. 예. 그, 먼지, 저는 기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많은 분들도 뵀어요.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거기 산에서 있으면서, 이제, 임업 쪽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산에 그치. 살아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치.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저기, 뭐, 그렇게 일도 뭐, 많을 땐또 있을 땐 있고, 없을 때도 없고, 지금 한 20일째 놀고 있어요, 이제. 이제 한 20일 됐죠. 그런데, 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터가 좀 넓어요. 아주 넓고, 혼자서 요즘 이제 나무 이제 자르고, 나무 정리하고, 뭐 지금 이제 예초기 좀 돌리고, 터 이제 가꾸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 나무 돌을 닦으라는, 내가 뭔 지금 돌을 닦으라는 거 앉아서 그냥 거야? 그 터전망당에서 그냥 돗 닦으라는 거 마음의 돌을 닦으시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깝깝하죠. 어떻게 그냥 약초캐로 다니세요. 이렇게 산을 밟아서. 제가 그걸 하고 싶더라고, 자꾸만. 네, 진짜, 약초를, 참, 산에, 어디 한, 다니면 참 재밌는 게 많은 게 많더라고. 그쵸, 맞아요. 예, 산은 그뭐 재밌는 게뭐 많아요. 뭐뭐 이게 나무도 약초도 많고 뭐 그런 게 한번 보고 싶더라고 또.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고. 그런데 뭐 다른 산 쪽으로 이렇게 막 가고 싶고. 근데 딱 이제 그 터에 딱 솔직히 매여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조선에서 나 거기 데려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계신 인연을 이렇게 맺어놨는데. 인연을 맺어놓고 그냥 살고 있어요. 나는 근데 모르겠어. 그냥 뭐 요즘 뭐 깝깝하고 그냥 왠지 모르게 깝깝해. 그냥 그리고 본인이 답답해서 그래. 신에서도 답답하고, 인간에서도 답답하고, 신에서 답답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차라리 일을 하면 답답함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니까, 그렇죠. 육체가 노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한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난 내가 봐서 한가하신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약초를 좀 캐러 다니세요. 난 그게 훨씬 본인한테 맞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자꾸만 하고 싶더라고. 그뭐 저기 보석 같은 거좀 따로 다니고, 그리고 또뭐뭐뭐 도라지 뭐 더더 그럼요. 이런 거 자꾸만 가고 싶은데, 그럼 뭐 이제 또 거기에 또 일에 또또 매이고, 그 터에 또 매이고 이러니까, 그 이제 또또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모르겠고.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집 주변에 있잖아요. 집 주변에는 없어요. 뭐. 그러니까 혹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을 먼저 탐문하고 내 주변을 알다 보면 또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멀리 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멀리 간다 해서 거기에 지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근방부터 찾아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실 것 같아요. 네, 너 알겠습니다. 지금은 본인은 낙마수나 뭐안 좋은 수가 좀 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간데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터전망당에서 조금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본인 마음 먹기 달려 있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달렸다고 수명이 있잖아요, 사람. 수명이 있어도
사람은 한순간에 있잖아요. 한순간에 귀신이 들려서 한순간에 사자가 부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본인은 지금 봐서는 본인 수명은 본인의 마음먹기 달려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내 입에서는. 본인이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가면 올해 수명장성 복락을 누릴 수 있지만 본인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마음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든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안 좋은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약초를 캐고 다니고 그래서 꼭 약초만 캐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오는 나무들이나 새싹을 잎을 보세요. 그 잎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더 이쁘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본인이 생각을 깨우치고 느끼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약초가 눈에 보이고 뭐가 보이지. 인간의 욕심으로 아무리 내가 무엇을 찾아 헤맬라 그러면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게 또 약초예요. 흔한 약초라도 눈에 안 띄는 게 또 약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똥도 쓰려면 약이 쓰려면 없다고 그 흔한 개똥도 안 보인다고 네, 그런 맞습니다. 말 있듯이 그렇죠. 본인은 멀리 가지 말고 일단 내 주변을 먼저 해서 본인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내려놓고 굳이 내가 약초를 캐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마음으로 그냥 이런 싹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인간의 그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살기 마음이 밝아야지 머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다운을 시키고 있잖아요. 벼랑 끝에 본인 스스로가 몰고 있잖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하신 말씀 맞고요. 제가 그래요. 뭐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게 끝나지. 근데 솔직히 저 넘어가도 제가 이게 내 수명대로 다 이게 또 자살을 해도 이게 또 큰 죄거든요. 그쵸?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제 뭐 다가갔고 저 너무 가다 똑같잖아요. 그치. 네? 저 순간은 더 힘들어. 아 그래요? 그럼 이승이 낫지. 왜 이승에서 살라고 그러겠어. 근데 저승이 어떻게 더 힘들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벌전을 닦고 내 업을 닦아서 내가 또 저거 하면 안 되면은 다시 또 인간세에 내려와서 다시 내 업을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구천을 떠돌면서 자살기 있는 구천 떠돌아요. 그 뭐 귀신이 되는 거지. 안 좋은 악기가 되는 거지. 또 다시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 이 삶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을 때 제대로 잘해서 내 숙명과 내 그거를 잘 닦고 가시라는 얘기야. 본인은 신의 기운 바람이 너무 있기 때문에 크게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신인데 인간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서 모르겠고. 모르겠고. 너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희도 마찬가지야. 신명이랑. 있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나의 외로움은 아무도 몰라. 네. 맞잖아요. 맞아요. 신의 제자들은 다 외로워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앉아서 신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냥 미친년처럼 떠드는 거야. 똑같아. 그냥 산에 다니면서 그냥 미친놈처럼 떠들고 있어. 뭐 할아버지가 얘기하든지 뭐 나무가 얘기하든지 꽃잎이 얘기하든지 혼자 얘기하면 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인 것 같아요. 요즘. 오늘 혼자서 이제 혼자서 중얼중얼거려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요. 이제는 나도 이제 맛이 갔구나. 맛이 간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그래요.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조금 다져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나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아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철벽을 쳐버린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다운시킨 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느냐. 근데 솔직히 그래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좀 갔으면 내가 좋겠다. 여기 이 세상에 나와서 내 저기 운명이 있는 내 저기 생명이 그 기간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단축하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원혼기밖에 더 되겠어요? 머리 아픈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지 마시고 본인은 그리고 인간사에 내려오시면 본인이 더 정신이 없어요. 본인은 인간사에서 내려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서 그냥 저거 하시면서 이 직업을 가지면서 약초를 캐시면서 그러고 가끔 내려가실 때는 그냥 약초 팔고 그런 식으로 내려가서 좀 사시고 저거 하시고 네. 인간사회 저기에서 도시나 생활권에서는 안 내려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분이 오면은 여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공황장애 올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맞아. 받아서. 난 밑으로는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인간들하고 못 살 것 같아. 앉아서 그리고 참선 좀 하세요. 네. 참선하시고 기도 안 하셔. 본인이 기도를 해도 쓸데기 없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 가지 마시고 꽃을 보면서 그냥 꽃잎이 몇 개네 개수 세고 딴 좋은 생각만 하시라는 거. 이 꽃이 되게 이쁘고 이 꽃 이름이 뭐지? 그 이름이 없으면 본인이 이름 지어서 다니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밥을 먹으면은 살았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려고 내가 밥을 먹는 거고 그런 단순한 개념을 가세요. 본인은 이치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머리가 만 가지 청갈래가 아주 정신이 사나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사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절기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절기는 오잖아요.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듯이 똑같아. 그냥 봄이 오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늙어가는 그 시기를. 그렇죠. 뭐 똑같은 건 본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거 일단은 내려놓고 그냥 마음이라도 단순하게 그냥 꽃이면 꽃을 보는 거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는 거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있잖아. 동물이 뭐 무서운 게 아니고 귀신이 무서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 맞아. 네.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좀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지. 안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인간 사회에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아니던 살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러죠. 안 좋은 기운이 올라오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내려놓는 참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럼 만들었어요. 아우 잘하셨네. 굉장히 좋은 명단짜리인가. 그 어르신께서 만들으라 하더라고. 그럼 잘하셨네. 만들었는데 이제 해야 되는 탐선도 해야 되는데 귀찮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상 마음을 자꾸 가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많이 좀 닦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가 느낄 일이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인간들, 야, 좀 뭐랄까 이게 하여튼 독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아 너무 짜증나. 사람이 너무 짜증나. 어쨌든 뭐. 그럼 진짜 내려가고 싶더라고. 정말 같이 있기가 싫더라고. 진짜 이제 미치겠더라고. 그냥 확 나와버리고, 이제. 바람 좀 쐬고,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잘 하셨어요. 잘 참는 것도 요령이야. 나 진짜. 인내하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 어느 누가 다 똑같아요. 내가 거기서 나온다 해도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 없을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봐서 많이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놨어요. 어떤 부분에서 본인은 인간으로서 내려놓은 게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본인이 스스로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가끔 이 뿔뚝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공든탑 무너진다고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 많이 내려놨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잖아.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묵묵히 들어도 봐도 말하고 싶어도 못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차피 신의 바람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부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있으니까 들부는 거야. 나중에 또 올 것 같아. 오니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끝났어. 근데 끝났다 하더라고.
한 3년 전에. 응. 그런데 산에 올라 한 4년 만에, 3년인가 3년 돼가지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아버지가 내려가서 살 준비해라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인간적인 모성애. 내가 배를 탔는데, 내가 원래 직업이 기관사인데 안 배를 되잖아. 너무 그래, 진짜 못, 안 되겠더라고. 그래,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갔어. 이제 그 이제 한 2년 타고 도저히 안 돼. 돈도 못 벌었고, 돈도 못 벌어. 솔직히 네네. 돈이 많거든. 이제 해양 바다 쪽으로 그치. 제가 돈이 많은데 그돈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돈도 못 벌어. 돈도 없어. 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 안 내려가고 싶다고. 아, 그만했어. 이제 안 할래. 일단은 그냥 약초 캐시면서 참선 좀 하세요. 기도. 근데 나중에 뭐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내셔요. 그렇게 해보셔요. 아니 근데 나중에 또 온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당연하죠. 있으면은 또 온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그러네. 근데 뭐 한데 그저 3년 전에 내가 아 7년 6년 6년 전에 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 들어왔을 때 선생님 내보고 내려가서 저기 그때 도사가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병 고치는 도사가 있어. 그 도사가 도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하면 설레 이러더라고. 아 싫다고 저는 선생님 처음에서 살게요 이래.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사는 거. 또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되고 같이 살 여기서 이제 같이 살자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지금 내가 계속 살고 있어. 근데 아직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그럼. 같은데 본인이 마음을 좋은 것 같아. 그 독사 같은 여자가 사람 얼마나 좋아하던데 뒤지겠다는 그런데 살짝 피하세요. 미치겠다. 그게 진짜 사람이 돌아보니까 돌아보 짐 내보고 돌겠대. 짐 내보고 돌겠. 난 집은 돌겠구만. 네, 그러려니 하고 그럴 땐 피하세요. 피하시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우욱해서 저거 하지 마시고 부딪혀봐야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 근데 사람이 이쁠 때는 또 이뻐요. 예? 그럼요. 이쁜데, 한 번씩 막 그런, 막 얘기하는 게 그래, 막. 너무 짜증이 나, 막. 아, 너무 독해. 인간이, 난, 그, 다, 진짜, 저 여성은, 난, 진짜 여성으로 안 산다. 그러니까 난 조금 그 정도로, 예? 절대 나안 살기 다. 네네. 난내 혼자 살다가 뒤지고 말지, 내가, 어? 난못살것 같다. 저, 이거 맞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 진짜. 그거는 본인이 좀 다스리면 괜찮아요. 어? 그리고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사는 거 아는데, 난 알아, 안 돼. 뭐, 어차피 또 바람은 또 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더 크게 불기 전에 본인이 좀더 다스리고 더 다져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신은 있는데 인간이 또 내가 없다 이거. 당연하죠. 신이 들어오시면 인간의 자아는 없어져요. 무당들이 내 성격을 그치 갖고 사, 자, 자 없어 내가. 없어져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빈신 같아 그냥. 왜 빈신 같아? 본인이 다스리지 못했잖아, 신을. 그걸 누구 탓을 해? 그래서 참선을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시키겠어요? 아니잖아. 못하잖아, 본인이. 내보고 하고 기도해라. 또 닦아라 이러는데. 그 답답할 때 그냥 약초나 캐러 다니시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산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오늘은 산에서 안 내려. 나는 밑에 내려가고 난 제가 생각해도 싫어 그냥. 솔직히 난 싫어. 이제 이 인간 세계에, 그냥 저는 산이 좋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요, 저 깨우르다니까요. 뭐 깨어나긴 일찍 일어나요. 근데, 뭐, 여기도 없는데, 뭐, 휴대폰 보다가, 한 7시.
7시에 오면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인생 뭐 있어 그 산에서. 제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한다. 천성산 처음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니까 꼭대기 꼭대기. 네. 그 거기 가면 천성산 아세요? 몰라요. 뭐죠?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캄캄해. 아무도 혼자서 밤에 24시간 기도해. 24시간 진짜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시, 9시, 12시, 2시, 3시 반, 뭐 5시, 7시 계속 이렇게 하루 24시간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보여주면 뭐하냐고. 인간이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인간에서. 그런데 천성산 그리고 하여튼 뭐 나는 저 보통 보면은 제가 산당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냥 뭐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 위를 끌고 올라. 저 사람 아무도 없는 데 있잖아. 나는 그런 데로 데리고 가더라고. 왜냐면은 어울림이 그게 틀리니까. 그리고 기도의 그 영빨이 틀리니까. 거기 가서도 그 터도 그 높은 1km 그 높은데 그 뒤로 또 더 올라가. 그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데리고 올라가는 거라. 집에서 제가 이제 어떤 도사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네. 기도. 네. 그게 깨졌어. 테스트가 이게 진짜 이 안 닦이면 그거는 못 이겨요. 맞아요. 절대 못. 네. 그거를 깨지고 나서 2년 있다가 제가 한 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사진첩에 딱 보는데 거기 산등성이가 쫙 손이 하나 우편물 하나 딱 들고 딱 저거 잡아야 되겠다.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사진을 나는 산을 기도하러 가요. 기도. 그리고 올라와서 오대산, 천성산, 오대산, 태백산 찍고 여기 소백산. 소백산 오신 거예요? 소백산도 영금하시지. 소백산 좋죠, 그죠? 네, 소백산 엄청 좋죠. 한번 오세요, 기도하셔. 예. 제가 있는데, 예. 저 어디 계시는데? 수천리 대미골이라고 있어요. 대미골? 좀 풍기 쪽은 제가 일월산 많이 가는 거. 일월산 많이 가고. 영양. 예. 일월산. 예. 우리 일하러 많이 가야죠. 저희는 저는 그쪽 많이 가요. 근데 저는 거의 독사 같은 여자가. 그냥 버리시고 열심히 그것도 신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신하게 저거 하세요. 어? 무슨 남자야? 나 몸은, 장군이 몸, 장군심이 몸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남식이 들어오니까. 몸은 뭐 그저 저 46kg. 빼 말라가지고. 신이 남신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 돌아버리네 진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본인은 본인입니다. 어? 아니, 맞는데 그 얘기하는 게 있잖아. 내 귀 속에 있잖아. 땅땅땅땅 때린다니까. 돌아버린다니까 그 막 짜증을 이겨내야지. 얼마 전에 또 한바탕 또 그러니까 하고. 이겨내야지. 내가 얼마나 착한 놈인데.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셔서 저거 하시고 기도를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침 기도를 하셔보세요. 어? 본인은 이 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서 나요. 근데 제가 네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난 솔직히 못 가잖아. 네, 난 솔직히 그냥 거기서 그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약초를 캐시라고. 그래서 내 약초꾼 하시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하지 말까. 그러면은 이 벌목하고. 아니야. 벌목은 본인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으라는 거야. 약초꾼은 돈 못 벌어요. 약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벌목을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벌목 할 때 돈 없을 때는 약초를 캐다가 해놨다가 그거는 사부작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갈까요? 네, 가셔도 됩니다.